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여섯 번째 후코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강좌의 주제는 푸코의 배제 혹은 푸코의 그 담론 혹은 또 푸코의 절차 이런 제목으로 하고 소제목은 1970년에 올레드주 프랑스 교수로 취임 강연을 하면서 71년도에 출간했던 담론의 질서 이 부분을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담론의 질서 로드르 뒤 디스쿠어라고 하는 담론의 질서를 지금부터 강좌를 열겠습니다. 자, 미셀 푸코는 그 지식의 고고학, 그러니까 말과 사물과 지식의 고고학, 광기의 역사는 좀 다른 부분이고, 이 두 권의 책에서는 고고학적인 거죠. 고고학에 대한 어떤 그런 통찰을 통하여 아직 지식과 권력의 연계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그냥 구조주의적 에피스테메에 머물러서 그 주체의 어떤 에피스테메에 의한 강력한 그러한 통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푸코는 이제는 이 고고학을 계보학으로 전향시키면서 그러나 예도가 볼 때는 고고학에도 니체의 영향이 큽니다. 니체의 영향이 크게 남아있고 계보학으로 가면서는 완전한 니체가 되어버려요. 이 부분은 예도가 오늘 니체 전공자로서 확실히 증명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그 어제 강좌를 열었던 예도가 열었던 그 뭐죠? 지식의 고고학에서 이제는 어떻게 그죠? 우리가 그걸 살펴봤죠. 지식의 고고학 69년도에 나온 지식의 고고학에서 어떻게 이제 서서히 에피스테메를 벗어나 말과 사물에서 에농세 그러니까 음표들의 어떤 기능을 통하여 담론이 형성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했고 이제 담론의 질서에는 권력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긍정적인 권력의 힘과 부정적인 권력의 힘이 나타나는데 주로 부정적인 권력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푸코는 후기에 이 지식 권력 연계론을 적용시킨 시르베르의 뿐이어라고 하는 그건 뭐죠? 감시와 처벌 75년도 감시와 처벌에서 지식 권력 연계론을 마침내 긍정적인 권력의 사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담론의 질서에서는 주로 푸코가 권력이 어떻게 힘이죠. 힘. 부부아르. 힘. 힘과 권력. 영어의 파워. 그러니까 그 힘이 어떻게 지식을 형성하고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에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식의 연계론이 이제는 사회 전체의 연결망 안에 어떻게 그 사회적 연결망 안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후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지식의 고고학에서 음표와 담론의 기능에서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그 권력이 이제는 그 담론의 질서라는 이 작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더 정교화되고 감시와 처벌 그 다음에 알메의 의지 볼롱테티 사부아르라고 하는 그 논문, 그 작은 책에서도 나타나고 또 성의 역사 1권에서 나타납니다. 주로 그러니까 권력 지식 연계론이 이러한
세계의 작품에서 가장 잘 적용되어서 나타나는데, 부정적인 권력의 힘이 주로 오늘 하는 그 담론의 질서에서 나타나고, 긍정적인 권력이 수동적으로만 생산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체를 형성하고 사회의 제도와 사회의 다양한 그러한 담론들, 교회제도, 종교제도, 그 다음에 관료제도, 그 다음에 또 교육제도, 이 모든 영역에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국가의 제도와 그 다음에 정치제도, 이 모든 것에서 병원의 제도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는데, 이런 푸코의 냄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담합니다. 미셸 푸코의 이 부분은 도덕의 계보학, 얘도가 하도 푸코하면서 이야기해서 그런지, 도덕의 계보학 얘도의 1차 자료 강좌가 있어요. 아직 덜 끝냈는데, 제이 논문을 전체를 다 읽으십시오. 그러면 미셸 푸코의 이러한 의지, 그리고 선악의 저편, 철학자들의 선입견, 앞쪽에 나오는 일장을 전부 다 읽고, 얘도가 이미 강좌를 끝내놨어, 그 부분은. 그걸 읽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오. 오늘은 이 지식 권력 연계론이 니체의 계보학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를, 밝히면서, 이제 주체와, 그죠? 에피스테메에 의해서 수동적으로만, 형성되었던 이 주체는 이제는 권력에 의해서 상호적으로 형성되는, 그래서 이 권력이 주체가 권력을 낳고, 그 권력이 주체를 생산하는 이러한 상호적인, 근데 그 주체는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라, 어떤 한번 형성되면 그냥 완전한 힘으로서 권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어떤 그 지배계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것이 또 비지배계층을의 어떤 이런 담론을 형성하고 학문을 형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상호적으로, 그러한 힘이 작동하고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힘이 또한 지식을, 학문 분과의 모든 지식을 어떻게 지배하고 만들어내는지를 푸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음표보다는 담론에 대한 거죠.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푸코는 이제부터 담론 분석가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0년도에 교수 취임 논문 발표를 하고, 71년도에 출간된 그 담론의 질서라고 하는, 그죠? 그 작품에서 푸코는 어떻게 담론이 형성되는가? 담론은 바로 배제의 절차를 통한 선택되고 조직되고 그 다음에 유포되고 그 다음에 재생산되는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주제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뭐냐는 거예요. 니체의 질문이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론은 어떤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그게 바로 배제의 절차입니다, 여러분. 프로세디얼 디 엑스클루지옹이라고 하는, 그죠? 이 배제의 절차를 통하여 마침내 담론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제의 절차는, 자, 이제부터 어떻게 권력이 지식을 만들어내는지, 담론을 만들어내는지를 이제부터 고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론은 배제의 절차를, 엑스클루지옹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또한 더 큰 힘이 더 작은 힘을 자기 방식대로 관리하고 지배하고
해석하고 제압하고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시대의 어떤 그 담론의 질서, 제도를 만들어낸다 그러잖아, 니체가. 이거와 같이 배제의 절차를 통한,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그런데 이 과정을 빼버리고 일반 역사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권력이 행사되면, 쉽게 말하면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한 질문 없이 그냥 권력이 말하면 받아 적는 이런 거를 언론이 아니라 기레기라 그러잖아, 우리 시민들이. 그런데 푸코도 동일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권력이 표면적으로 받아 적는 자들 말고 심층적으로 어떻게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 그래서 고고학인 거예요. 그래서 계보학인 거라고. 그래서 그 계보의 질서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배제된 담론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배제의 절차, 프로세듀얼 디 엑스클루지옹, 그러니까 배제의 절차를 통하여 디스쿠얼 담론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담론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었고, 이 배제는 외재적 배제와 내재적 배제가 있어요. 외재적 배제에는 첫 번째가 금지가 있어. 금지, 여러분. 금지. 불어로 앵테르디라 그러는데, 앵테르딕시옹도 돼요. 그런데 푸코는 앵테르디를 더 선호합니다. 금지 조항, 여러분. 금지 조항이 있고, 두 번째가 이 금지 조항이 또한 빨따죄, 뭐예요? 분할돼요. 그 다음에 또 이 분할과 더불어서 르죄, 거부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배제의 전략은 담론의 형성에서 빨따죄 슬래시 그 다음에 르죄입니다. 거부야. 분할과 거부가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가 오포지시옹 디브라이의 디포입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의 대비야. 참과 거짓의 대비가 세 번째의 배제의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외면적인 거죠. 외형적인 어떤 그러한 배제의 전략이고, 이제 내면적인 배제의 전략이 있어요. 거기에는 꼬맹떼얼, 뭐예요? 꼬맹떼얼, 코멘타르입니다. 그 다음에 주석이야, 주석. 두 번째는 오테어야, 영어의 오설, 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테어고, 두 번째가 오테어고, 세 번째가 디시플린이야. 뭐예요? 학문 분과라고. 그래서 이게 내면 외면으로 갈라진 이 담론의 배제의 전략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시대의 담론이 어떻게 지배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죠? 그래서 담론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론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내부적 안정을 위하여 외부로 다른 것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아, 이 탁월한 이 푸코의 사유. 여러분들,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 선악의 저편, 요 부분은 이 논문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악의 저편은 푸코가 선의 의지, 아니 진리의 의지, 그 다음에 지식의 의지, 그러니까 권력 지식 연계로는 철저하게 니체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플라톤에 대한 비판을 니체가 수행하거든. 이미 예도가 선악의 저편 철학자들의 선입견에서 강의를 했듯이 플라톤을 까고 니체가
모든 지식과 모든 진리에는 비진리가 있고 그 비진리는 언제나 그 진리를 만들어내는 철학자들의 욕망과 권력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이 부분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플라톤을 까고 니체가 주장했던 그 부분을 이제 푸코가 권력과 진리, 권력과 지식, 그러니까 푸부아르 실레시, 그 다음에 사부아르, 이 권력 지식 연계론을 그런 방식으로 창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 지식 연계론은 마침내 담론의 질서에서 푸코가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이제는 후기 작품들에서 적용시키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강좌가 매우 중요합니다. 푸코의 절차, 그건 배제의 절차죠. 그 배제의 절차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외부적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푸코가 외부적 절차라고 말했던 첫 번째가 앵테르디입니다. 금지야. 자, 모든 사회에는 여러분들 봐봐. 오늘날 우리 푸코의 철학은 정치 철학과 직접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되는데, 자, 그 철저한 배제의 논리학에서 마침내 푸코는 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금지는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특히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하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특히 성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금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의 사회 영역에서는 이러한 금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 앵테르디가 다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지성인들은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겠죠. 그래서 그 사회에 암묵적으로 작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작동하고 있는 이런 금지 사항이 있다라는. 담론은 이러한 금지를 통하여 자기의 내부를 그죠 확고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힌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빨따조 슬래시 르제입니다. 그러니까 분할과 거부야. 분할과 거절이야. 이거는 미셸 푸코가 광기와 이성의 분할에서 나타난 듯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의 그러한 분할과 거부는 바로 푸코가 그 61년도에 출간한 광기와 그 다음에 이성이 어떻게 분할되어 갔는지를 살펴보듯이 그런 방식으로 이성이 광기를 어떻게 분할하여서 거부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도의 강좌에서도 잘 살펴봤겠죠. 그 부분을 푸코가 언급하면서 여기에서 두 번째 외부적 배제의 절차에서의 두 번째 사항인 빨타조 실레시 르제의 본보기 실레는 바로 이 광기와 이성의 구분과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의 배제의 절차가 오포지시옹 디 브라이 에디 포입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의 그죠? 참과 거짓의 대립이야. 이거는 매우 중요한 미셸 푸코의 어떤 그러한
그 배제의 전략에 들어가는데, 담론은 이 세 번째의 외부적 배제를 통하여 이제는 모든 담론의 배제가 학문 분과와 모든 영역에 다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론의 질신은 지식과 권력의 연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플라톤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권력과 지식의 연계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플라톤은 욕망과 권력을 한쪽 편에 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쪽 편에는 뭐예요? 지식과 진리를, 다른 쪽 편에 세웠어. 상호 대립적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지식은 결코, 힘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런 욕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런 진리와 지식을 올바로 추구하는 자는 이런 욕망보다는 이성의 어떤 그러한 맨정신에 의하여, 그죠? 이성의 어떤 그러한 보편 이성의 질서에 의하여 그 규칙을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플라톤의 욕망과 권력이 지식과 진리와 지식과 대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니체가 선하게 저편에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철학자들이 고상한 척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새끼들이 담론을 만들어내고 진리 담론을 이야기할 때, 그 진리의 담론 배후에는 지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자기가, 사회, 일상적인 삶의 편안함,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이 그 배후에 깔려서 그러한 진리의 담론을, 형성하고, 거기에는 진리의 의지, 지식의 의지가, 그 배후에는 욕망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걸 갖고 와가 두코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볼롱떼 디 베리 떼 볼롱떼 디 그 다음에 사부아르 이런 개념, 지식의 의지, 모든 암과 거짓에 대한 구분은 거짓을 배제시키고 이 배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힘을 확증함으로써, 마침내, 특정한 지식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배제의 전략의 세 번째에 참과 거짓의 대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플라톤을 따라서, 그죠? 플라톤을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철학을 한 서양 철학의 이 이성 중심의 이러한 철학은, 어떤 담론이 형성됐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른 감성적인 것. 물론 이성이 중심이 되어 질서를 잡는 그런 게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 뭐 독일의 낭만주의만 해도 이성이 중심이 아니죠. 그런데 파스칼의 철학도 이성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구 전체 역사를 볼 때 이런 이성 중심, 그러니까 이성이 철학의 주제가 되고, 그 밖으로 다른 비이성적인 거를 배제시켜서 대립시켜서 진리의 의지와 뭐예요? 지식의 의지는 다른 것들을 다 바깥으로 형이상학적 질서에서 배제시키잖아. 데리다도 역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제의 논리학을 이미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에서 탁월하게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에의 의지와 알매의 의지가 바로 이러한, 그러니까 욕망과 권력, 지식을 말하고 지식을 얻고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이러한 진리의 의지라고 하는 이러한 욕망을 통하여서, 그죠? 의지는 배후에 욕망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를 깔 때에 특히 니체가 말하는 거는 자기 선생이었던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을 그런 방식으로 갖고 가요. 그러니까 모든 의지는 배후에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모던 철학의 주제로 급부상하게 되는데, 이 뭐 락강, 뭐 푸코, 들레즈, 뭐 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그 욕망이 독일어로 베기열더입니다. 그죠? 베기열더고, 그 불어로 대지연데, 이 욕망이 바로 권력이라는 거예요. 맞죠? 의지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니체의 결론이 뭐야? 니체의 선악의 저편 철학자들의 선입견에서 니체가 이러한 서양 철학의 이러한 진리의 의지를, 그죠? 뭘로 결론을 내리는 거야? 지식의 의지를, 알매의 의지죠. 이걸 뭘로 결론을 내려요? 힘의 의지로 결론을 내리거든. 그러니까 빌레쥬얼 바르하이트가 빌레쥬얼 마트 힘의 의지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부분에서 마침내 미셸 푸코는 니체를 따라서 지식은 언제나 권력과 연관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식, 그냥 뭐 우리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서양 철학 전체를 지배했던 그러한 모든 철학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과학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학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선생인 미셸 푸코가 깡길렘의 말에 의하여 세 번째의 담론의 절차적 전략에서 세 번째 말했던 이 거짓과 성과 거짓의 대립은 또한 자연과학에서도 나타나. 여러분, 자연과학의 진리의 의지 있죠. 그게 뭐야? 자연과학자들은 특정한 명제가 나타나면 그 명제가 참으로 밝혀지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밝혀지고 난 뒤에는 다른 모든 담론은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언제나 뉴턴이 최고였어요, 여러분. 뭐 그 중간에 또 원자의 동력을 이야기한 자들도 있고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영원한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뉴턴으로 끝나야 되잖아. 그런데 뉴턴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이후에, 상대성 이론 이후에는 양자물리학이 나타나고 오늘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이러한 자연과학에서의, 물리학에서의 어떤 그러한 진리 담론도 전부 다가 이 성과, 참과 거짓의 대비를 통하여, 거짓을 없애버리는 그런 전략을 통하여, 거기에는 알매의 의지, 지식의 의지, 다른 말로 지식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작동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하나의 진리가 나타나면 영원한 진리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건 없다는 거야. 시대가 변하면 또 새로운 시대의 진리 담론이 나타나서 그 담론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진리는 없고 오로지 가설만 있다라는 거야. 가설.
한 시대에 통용되고 그 시대에 짧은 순간에 통용될 수도 있고 긴 시간을 통용될 수도 있는 그런 진리만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식은 만들어지는 것이요. 지식은 언제나 인간의 특정한 권력의 의지에 의하여 힘의 의지와 함께 붙어서 작동하는 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담론은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라는 것을 푸코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절차들을 배제시키고 이제는 내면적 절차의 배제의 형태로 갑니다. 그게 배제의 절차의 내면적 배제의 절차의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아까 예도가 이야기했듯이 그 꼬멘떼어라. 꼬멘떼어는 코멘타르라는 이 주석은 매우 중요한 지식의 권력을 표현하는 맞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러한 담론의 질서의 내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자입니다. 오떼얼. 오떼얼 오서라고 하는 이 저자는 그죠? 매우 이 저자의 무의식적 의식적 그 모든 담론의 형성 안에서의 저자의 권력 의지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학문분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서 그 사회의 지식의 담론의 권력의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실험실이에요. 도서관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뭐야 출판업이에요. 출판소야. 그 다음에 또 책을 만들어내는 인쇄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특정한 지식에의 어떤 그러한 의지가 강하게 작동하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힘의 의지, 알매의 의지,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잘 표현하는 힘의 의지가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아, 이런 니체의 어떤 진단에 의하여 푸코는 그 담론의 질서가 그런 방식으로 그죠 수행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게 그런 방식으로 형성되는데 그래서 모든 학문분과에는 여러분 봐봐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학문분과가 오늘날 인터디스플리너리를 이야기하고 철학과 철학은 사실 모든 학문분과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생물학과 뭐 신학이 대화를 한다. 또 신학과 과학이 대화를 한다. 저는 뭐 코미디라고 보지만 그 다음에 또 뭐 학문분과에 뭐 인터디스플리너리 한 걸 이야기하잖아. 저는 뭐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서 얻는 것도 있지만은 서로 얻는 것보다는 저는 학문분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거는 서로의 영역에서 서로를 제압하고 설득하려는 다른 분야, 다른 학문 분과를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분야에서의 진리를 그 생물학자는 생물학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학자랑 대화하면 신학자는 대가리를 숙이고 배워야죠. 지가 뭘 알아? 대가리를 숙이고 배우고. 그 다음에 신학에서는 신학에서 신은 뭐 어떤 거다. 아, 이 형이상학 이거 갖고 와가 이런 과학하고 대화가 가능할란지는 몰라. 어쨌든 신은 뭐 이런 식으로 뭐 화이트헤드의 이론을 갖고 오든, 뭐 실제에 대한 개념을 과학 철학에 있는 자들을 갖고 오든, 어쨌든 대화를 한다 말이지. 그런데 과연 그 대화가 끝난 후에 그 학문 분과의 전문가들은 자기 영역으로 돌아가면 이해가 돼. 그래도 괜찮은 전문가들은 다른 학문을 뒤질 때까지 배우려 그러겠죠. 그런데 결국은 돌아가서 자기 학문에 대한 어떤 그러한 성을 견고히 쌓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학문 분과만큼 배타적인 게 없어요. 맞죠? 푸코의 말이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특정 이론이 나타나서 대가가 나오면 그 대가 주변에 그냥 박사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 달려들잖아요. 하버마스 하나를 두고 하버마스 학파가 형성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철학에서 그런 것처럼 모든 그래서 그 학파에서는 하버마스가 제리야 까놓고 나면은 치라라는 거죠. 이쪽 데리다나 이쪽 니체를 전공한 자들이 보면은 웃기는 얘기지. 특히 락강 쪽에 있는 그 뭐예요? 정신분석학을 갖고 사회 비판 이론을 재구성하고 있는 이런 자들의 이론으로 가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 물론 하버마스는 프로이트의 그림 이론, 어떤 장면 이론을 갖고 갑니다. 갖고 가서 자기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모든 학문 분과는 지배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의 의지에 의하여 학문을 질서 잡고 그 학문의 질서 안에서 그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진리 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니체는 이 진리라는 거는 언제나 비진리와 함께 섞여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니체의 의도는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진리, 영원한 진리라는 건 불순물이 없다. 아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쓰는 새끼 역시도 자기 자신의 힘의 의지에 의하여 권력의 의지, 그 의지는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선하게 접한 철학자들의 선입견에서 상세하게 논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도의 1차 자료 강좌 선악의 저편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미셸 푸코의 이제는 고고학, 그러니까 구조주의의 이러한 냄새들을 어느 정도 벗어던지고 이제는 니체의 계보학으로 가면서 이런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차의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존재가 되었는가. 그 존재는 존재가 되면서 비존재를 죽이고 없애고 살해하고 배제시키고 그 다음 생략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희생에 의하여 모든 존재는 오늘날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힘의 논리학에 근거한 니체의 존재론을 여러분들이 알고 미셸 푸코를 접한다면 푸코의 그 사유가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푸코 역시도 이 배제의 외적 절차에서 그죠? 외적 절차에서 배제를 시키면서 작동하고 있는 엥테르티 금지, 그 다음에 빨따지 르제 분할과 거부, 그 다음에 마지막 오포지시옹 디프라이에 디포라고 하는 거짓과 진실과 거짓의 어떤 그 대립, 이 세 번째의 그 배제의 절차 전략 아래에 금지와 분할과 거부 첫 번째 두 번째가 속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하여 다른 담론들이 배제된 이후에는 이제는 내부적 절차에 의해서 담론이 확고해지는데 문제는 이 외부적 절차의 타자의 담론을 바깥으로 밀어낼 때 폭력이 나타난다라는 맞죠, 여러분? 여러분 특히 이러한 담론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종교의 진리 담론입니다. 종교의 진리 담론 역시도 구성될 때조차도 이러한 배제의 절차가 확고하게 작동했지만은 그 다음에 도그마, 여러분 니체도 이야기하잖아.
도그마틱, 교리학만큼 여러분 배제의 절차를 갖고 있는 학문이 없습니다. 학문으로 보지도 않죠, 오늘날에. 어? 니체는 그걸 쓰레기로 봤어요, 여러분. 어? 그런 배제의 절차를 작동시켜서 만들어진 이 담론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도서관에서 또 실험실에서 또 책을 찍어내는 인쇄소에서 그 다음에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책들의 이러한 배제의 절차를 통하여 나타난 그런 권력의 힘들, 권력과 지식의 연계를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부적 절차인 저자와 학문 분과와 그 다음에 주석, 코멘터리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이러한 지식 권력 연계론의 핵심적인 그런 것들은 그 배후에는 언제나 배제의 절차가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푸코가 보여주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여러분들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식은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 새끼들 낳으면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인간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자식이 뭔가 하나가 뭔가 빠져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열등감이 아니라 인간은 모든 삶의 생활 세계의 영역에서 지식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지식의 특정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가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도 니체한테서 갖고 간 거예요, 푸코가. 그런데 그 가치, 그러니까 깡길렘이라고 하는 그 푸코의 선생이 모든 선과 악의 대립의 절차에서 진리가 확정될 수 있는 거는 이미 옳은 것이 그 내부에서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이것도 깡길렘은 니체를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어. 니체가 미리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지배계층에 의하여 좋은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좋은 것으로, 문화로, 그죠?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문화로 그게 나타났다라는 거야. 문화 속에서 좋은 것은 지배계층에 그러한 문화, 지배자들이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 문화의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좋은 것은 결정되어 있었고 그 기준에 의하여 나쁜 것들은 다 배제되었다라는 거야. 이 배제의 절차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는 그러한 피지배자들의 어떤 힘들, 약한 자들의 힘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특히 여성에 대한 표식들, 이런 것들, 이 권력의 중심부로부터 추방되어서 배제의 절차를 거쳐서 사라져버린 이런 것들은 이러한 푸코나 니체의 계보학이 아니었다면 이런 역사는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대부분의 역사 서술에서 그 시대의 정치 권력이 먼저 서술되고 그 시대의 지배자들과 이런 자들이 먼저 서술돼요. 그래야 그 중심으로 역사가 서술돼 왔기 때문에 역사는 언제나 그런 지배자들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표면을 백날 들여다봐도 이러한 배제의 절차를 참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푸코의 이러한 역사관, 이러한 담론의 질서 안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적 전략을 통하여 배제된 다른 담론들,
그리고 외부적 절차를 통하여 사회 주변부로 여백으로 밀려난 이러한 주제들을 되살려서 또다시 역사를 함께 들여다보자고 하는 그러한 깊은 윤리적인 어떤 요청이 푸코의 철학 안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론의 질서, 그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형성되는데 중요한 거는 담론이 질서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 절차, 프로세듀얼, 이 과정과 절차에서 어떤 폭력과 어떤 힘이 작동했으며 그 힘에 의하여 밀려났던 다른 담론들, 역사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역사책의 표면에서 사라져버린 이러한 무의 공간을 함께 역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교훈이 니체의 푸코의 이러한 담론의 질서 속에 여러분들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권력과 지식의 연계, 모든 담론적 질서 안에는 언제나 의지가, 욕망과 권력이 함께 작동했다라고 하는 이 푸코의 명제가 이제는 그 권력의 부정적 생산에서 긍정적 생산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서 이 권력 지식 연계론이 이제는 푸코의 후기 철학으로 가면서 확고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권력은 부정적으로 행사된다라고 하는 것. 담론의 질서에서 배웠죠. 그죠? 그게 뭐야? 담론은 언제나 배제의 논리학, 배제의 절차를 엑스클루지용을 통하여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안에 내부적 절차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뭐죠? 주석, 저자, 그 다음에 또 학문 분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질 때는 언제나 이런 외부적 절차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권력은 부정적으로 배제를 통하여 형성되고 또 다른 어떤 그 불필요한 힘들을 없애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부정적인 배제의 힘이 이제는 긍정적인 능동적인 힘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그 감시와 처벌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부정적인 힘만이 아니라 이 권력은 규율을 통하여 이제는 주체를 형성하고 사회의 모든 연결망들을 생산한다고 하는, 배제만이 아니라 생산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략이 푸코의 그죠? 후기 작품들에서 나타납니다. 얘도 여섯 번째 강좌 마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좌에서 얘도는 아마 감시와 처벌을 다룰 것 같아요. 긍정적 권력의 생산,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